진상을 밝히는 책임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숨기고 책임자를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격분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격분 후에 무슨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 다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며 새해병 특검에 대해 중언부언 복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풀어서 말하면 지금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국민은 바로 지금 특검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신기록 확보 등의 시간이 없고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도 지지부진한 수사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건만을 전담해서 전력을 다할 특검이 필요합니다. 이게 총선 민심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 오간 많은 연락들이 언론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법 거부는 진상을 밝히는 책임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숨기고 책임자를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군형법에 따라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를 한 박정훈 대립을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기 빨간 모자를 쓰고 계신 해병대 예비역 분들이 좌파이고 야당 지지자들입니까? 진실이 문제입니다. 누가 보호장구도 없이 해병을 강물에 넣었는지,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이해하기 힘든 일들은 누가 주도했는 것인지,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지, 격분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격분 후에 무슨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 다 밝혀야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최혜병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지 않고요. 거부권 행사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초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이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 그래서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자들에게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조항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것처럼 그 조항은 과거 특검법에도 있던 조항을 기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 사실이 아닌 수사 과정에 대한 부분만 공표하도록 법문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주장해왔던 거부권 행사의 이유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는 점을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재미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공수처가 무용하다,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다, 공수처는 차라리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관련돼서는 공수처가 정치 지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평가까지도 했던 게 바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 완전히 180도로 바뀐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 없이 전혀 달라진 태도를 보이면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전혀 신뢰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밝혀드린 것처럼 법문상에도 아무런 독소조항이 없고,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본인들의 주장과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는 전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신속하고 또 보다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 사건을 전담하는 특검법 시행돼서 특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매우 크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자신이 했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증명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특검 꼭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